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렸었던 방 중에서 가격대별로 과연 가장 가성비 좋았던 방은 무엇일까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재미로 뽑는 거고, 아씨 나보다 저한테 혹시 계약하신 분 중에서 아씨 나 왜 이렇게 비싼 집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1년에 지금 한번 나왔던 그런 집들 중에서도 상위급 중에서도 상위급, 이제 제가 아는 집 중에서, 그리고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도 한 그 집 3만원 깎아줬다 5만원 깎아줬다 하면 그 최하 가격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신축급 500에 50입니다. 500에 50방 넓고, 옆에 방은 제가 예전에 찍었는데 계약이 됐네요. 분리형이고 풀옵션이고, 지금 손님하고 같이 보면서 찍고는 있는. 여기가 280이고 요렇게가 4m10입니다. 여기 벽부터 저기까지가. 그러면은 뭐 길이는 본인들 집 길이 재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신림역에서 걸어서 10분? 그 신림역에, 신림역 기준으로 12시 방향에 이제 패션문화의 거리 그쪽 위쪽에 있는 집인데요. 큰 원룸입니다. 여기가 적게 잡아도 8-9평은 될 거예요. 일반 원룸의 한 최소 1.5배 그 정도는 되는 사이즈고, 주방 뭐 분리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간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옵션은 지금 보시다시피 다 인덕션은 좀 치워놓으신 것 같고, 세탁기, 냉장고, 주차 자리도 지금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신대방역 근처고, 방이 많이 넓습니다. 가격부터 얘기하면 지상층이고 1,050입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 1,050이고 여기는 2년 계약을 해야 돼요. 1년 계약은 안 해주시고, 분리된 공간이고, 냉장고도 크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아래 세탁기, 여기 신발장도 원룸 치고 크게 있습니다. 여기 분리된 이 문에서 저기 창문까지가 4m10 나옵니다. 4m10. 그리고 이쪽 벽에서 여기 책상이 있는 이 벽까지가 3m가 조금 안 돼요. 조금. 거의 3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3m, 요렇게 4m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주 넓죠? 그리고, 천에 50 정도로 이 정도 바...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7분 정도 A급 있네요. 나왔네요. 가격이 1,050입니다. 방 엄청 넓습니다. 1,050에 관리비 5만원, 전기 가스 별도고요. 연식은 물론 있지만 가격 대비 방 엄청 넓지. 안에 세탁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 창문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요 영상을 보시고 문의를 빨리, 이 방이 계약되기 전에 문의를 주신다면 이 방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부동산에 나가는데. 자, 봉천역에서 여기 한, 잠깐만, 봉천역에서 한 8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왔는데 10분이에요. 10분? 근데 신림역이 더 가까워. 신림역이 더 가까워. 봉천역보단. 깔끔한 원룸이고 방 되게 넓고, 1,050에 관리비가 어떻게 돼요? 6만 원에 전기가스 별도. 아주 A급이네. 그럼 이거 지금 일단 옵션이, 일단 침대 놓고 소파 두고도 공간이 더 남아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까지가 3m30이고, 자 여기가 좀 꺾여 있어서, 여기가 꺾여 있어서 어디서부터 재야 될지 모르겠네. 이 부분이 꺾여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재야겠다. 이 정도에서 대충 재보면 여기 꺾여 있는 데서 저희 창문까지가 5m가 넘습니다. 5m10. 그리고 여기 꺾여 있는데 더 커지면서 화장실도 원룸치고 작지 않고, 화장실에
이거는 창문, 창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내부 오피스텔 같은 그런 방 찾으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대신에 이쁜 만큼 월세는 비쌉니다. 여기가 1000에 55도 되고, 2000까지는 안 한대요. 1500에 50까지는 돼요. 1500에 50. 옵션은 여기 있는 거 다. 아이고, 옵션이고. 저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 이 정도면 한 5평, 6평쯤 되나요? 그 정도 될 거예요. 6평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여기는 오피스텔처럼, 여기 냉장고도 빌트인 돼 있고, 네. 옷장이 하나 반. 되게 깔끔하죠? 네. 자, 그럼 크기만 한번 재볼까? 2m 40에 이렇게 열겠지? 3m 20이니까 벽까지 하면 3m 80 정도? 2m 40에 3m 80?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TV까지 옵션이고. 일단 크기가 어때요? 이 정도? A급 이상입니다. 가격 1000에 60, 2000에 50까지 됩니다. 위치가 왜 A급이냐면 넓이도 넓고요. 신림 5동입니다. 패션 문화에 걸쳐서 전 아주 깔끔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1년에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이거는 진짜 아다리가 맞아야 돼요. 제가 이거 영상 찍지만 제가 광고 올리는 도중에도 충분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 비슷한 거 구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90, 여기서 여기까지가 3m 20인가 나옵니다. 방 자체도 많이 크고요. 여기 방 보면 방에 또 요렇게 요런 따로 창고, 조그만한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안 쓰는 옷 같은 거 정리하면 좋겠죠? 주방도 보시다시피 작지 않습니다. 주방도 거의 방만한 크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가 방이고 요렇게가 주방입니다. 주방도 크고 싱크대도 아주 넓고 옵션도 풀옵션. 냉장고는 아주 크네요. 냉장고 아주 크고 에어컨도 여기 달려있습니다. 여기서도 신림 5동이 비싼 동네라 요거 2050에 이 정도 1.5룸 자체가 신대방역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비싼 것도 아니고 아무튼 아주 괜찮습니다. 한번 재볼게요. 202호도 제가 봤었는데 거기랑 차원이 다르게 큰데 이거? 그때 둘이 산다고 하니까 제일 넓은 방 보여주셨네요. 이거 혹시 신축 첫 입주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1년 사신 거죠? 네, 맞아요. 1년 사 건물이네. 잠깐만, 엄청 큰데 이거? 5m가 되는데요? 5m. 되게 있을 때만 그 방 볼 수 있죠. 네, 계실 네. 때만. 잠깐만. 5m. 5m에 3m. 5m에 3m. 오케이. 예,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멀지 않은 1.5룸입니다. 일단은 단점부터 얘기하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고요. 그래도 뭐 4층 정도까지는 올라다니는 게 괜찮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채광도 보시다시피 좋은 편이고 오늘 이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옵션이 뭐뭐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임대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책상이랑 요거 옷장은 옵션일 것 같고 여기가 주방 공간입니다. 그렇게 작지 않죠? 가격은 1000에 65도 되고 2000에 55도 됩니다. 2000에 55면 아주 괜찮네요. 화장실도
되게 굉장히 넓고요. 일단 세탁기와 가스레인지는 확실하게 옵션이고, 이 냉장고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냉장고가 옵션인 건지, 아니면 냉장고가 옵션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보다 작은 건지, 아직 짐이 조금 남아있어서 정확한 거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벽걸이 에어컨도 있고요. 여기는 제가 치수는 한번 여기 벽걸이 에어컨에서 이 벽까지가 3m 정도 돼요. 3m 좀 넘고요. 이 창문에서 여기 옷장 말고 옷장 있는 이 벽까지가 3m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방은 일반 원룸 방 크기 뭐 1.5룸이 이 정도 크기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여기가 이쪽 벽걸이 에어컨 쪽이 살짝 꺾이긴 했는데 딱히 크게 만약에 옷장을 추가적으로 두실 분들은 이쪽 벽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집 가격 대비해서 아주 괜찮습니다. 이게 주방 공간도 작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짐이 적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할 만한 그 정도 깔끔한 건 되는 것 같아요. 가스레인지가 있고 전자레인지도 옵션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신발장도 크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없는 딱 4층 그러니까 하나, 2, 3, 4 한 3층을 올라와야 되네요. 1층이 101호니까 아무튼 집은 가격 대비해서 아주 요즘에 이런 게 한 4천에 신축이면 5천에 50 받을 거예요. 신축이면 5천에 50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더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축이면 2천에 70 막 이럴 건데 지금 1천에 65, 2천에 55 관리비 따로 7만원 있고요. 그거 생각하면 아주 괜찮습니다, 여러분.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